사실 그 교재는 물론 이제 그큰 정초 있으신 분들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작은 정초나 큰 정초나 다 이게 그 뭐랄까 편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요 기로 앞에 앞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어떻게 그 프린트물에는 페이지가 어떻게 기록 따로 또는 따로따로 돼 있나 아니면 연결돼 있나요? 연결돼 있나요? 페이지 수가 그래요? 연결돼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엄수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교재가 작년과는 좀 달리 앞부분에 특이하게 어음의 기록이 있죠. 여러분 태어나서 기록은 처음, 특히 어음 기록은 처음 보셨죠? 뭘 처음 봐, 처음 보기. 기출문제 있잖아요. 백지어음. 오해변시 있잖아요. 다들 그거를 어음 문제 생각 안 하시고, 별도의 문제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 어음법, 백지어음 문제라가지고, 완벽한 의미의 어음법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완벽한 의미의 어음법 기록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기록이 이게 사실은, 되게 낯설죠. 낯설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한편으로 또 이제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뭐 굳이 엔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죠 저기 기출에서 나왔던 또는 뭐에 나왔던 그런 사례 쟁점 정도 그 정도 갖고 될 거지. 절대로 뭐 이렇게 뭐 환호음 갖고 모르죠. 하여튼 뭐 이렇게 절대로 어렵게 늘 그러실 분들이 아니라고 좀 믿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냥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못 내요. 처음 내는 쟁점을 특히 이 어음 기록은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도만 써도 정말 그 점수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음법은 여러분이 한 번도 이제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어음 기록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물로 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로스쿨에서 뭐 민제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이런 거안 한단 말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아직까지도 어음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음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예, 볼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럼 저기 대표한테 까이고 저기 계약이 안될수 있어. 고용이 불안해 떨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음 보고 이렇게 딱 전문가처럼 얘기해야지. 이 어음 뭐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바로 좀 날라오죠. 변호사 될 놈이 그것도 모른다고. 진짜 실무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괜히 까이지 마시고 지금 시간 통해서 정리합시다. 자, 우리 앞부분이 교재를 보시면 앞부분에 그 이제 어음 기록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휴, 뭐 아주 그냥 살벌하죠. 부도 어음 처리 통보서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요거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제 익숙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익숙한데 하여튼 작은 정초의 내용이 거의 있고요. 작은 정초 내용인데 약간 보강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최근 판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뭐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그런 판례를 여기다가 좀몇개 넣었어요. 왜냐면 법무사 시험이 우리 모의 시험에서 법무사 시험 문제를 그대로 차용해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는 다르지만 법무사 문제는 좀 중요해요. 특이한 게또 중간중간 또 이렇게 선택형 문제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 사례 문제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시험이란 게 항상 우리 예상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모르는 겁니다. 100%또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올해 변시처럼 상법에서 또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게 항상 그 예상할 수 없는 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불이타가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없는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 중간중간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뭐 거기 이제 특징이 책의 특징이 뭐 기출이나 어떤 모의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는 좀 올라가 같은 99%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공포감을 갖고 할 필요 없어요. 예. 절대 그러니까 언법이 심포도가 아닌데 마치 심포도처럼 그런 등그 대상으로 접근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법을 그 기록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한번 그 어음 한번 그 모양 봅시다. 4페이지 그 교재에 몇 페이지 한두 페이지 넘기시면 어음이 나오죠. 앞면 뒷면. 예. 이게 이제 실제 어음을 이렇게 뭐 약간 이제 시험에 이제 그 편의상 약간 이제 과장한 거예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살벌합니다. 예. 잘 보시면 약속어음 보시면 자 약속음이라고 나와 있죠. 한글로 써 있어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땡땡땡 기하. 기하. 기하 뭐예요? 기하 그냥 단순한 기하가 아니라 여기에 뭘 쓰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누구? 수치인. 그렇죠. 적어 놓으세요. 수치인. 수치인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이 어음법의 특징이 뭐냐면 각자 등장인물에 이름이 있어요. 발행인, 배서인, 수치인, 보증인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에 그러한 이름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갑을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약간 그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서인 갑 또는 뭐 수치인 을 또는 현재 엄소지인 병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하여튼 수치인이 뭐라고요? 최초로 엄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바로 수치인이에요. 그래서 수치인은 이렇게 땡땡땡 기하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얼마짜리예요? 예, 2억 원짜리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구 되게 중요하죠. 위에 금액을 기하. 기하 누구죠? 거기 위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 하림. 대표이사 차회장에서 주식회사 하림이 지금 어음을 수취한 것이죠. 기하 또는 그 다음 문구 밑줄 보세요. 기하가 지시하는 자에게, 이 되게 중요한 문구죠. 기하가 누구죠? 수취인이죠. 수취인이, 즉, 지정하는 놈에게 돈을 약속한 그 2억 원을 주라는 거 아니야. 누가 약속하고 있죠? 약속은 발행인이. 그렇죠. 발행 누가 했어? 거기? 조문신이라는 사람이 발행했죠. 그렇죠. 이렇게 어음을 보고, 딱 보고 이렇게 알수 있어야 돼요. 이거 발행을 지금 조문신이겠고, 최초의 수취인이 지금 하림 주식회사고, 이것이 지금 지시어음 형태로 지금 발행되었구나. 지시어음, 무슨 말이에요? 지시어음. 그렇죠. 어음상 권리자가 다른 어음상 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음이 바로 지시어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음상 권리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니라 이제 딴 놈을 내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지정하는 방식이 뭐예요? 배서예요, 배서. 배서는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배서는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배서하는 사람 이름과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합의해서, 뭐 합의서 이런 거 적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보시면 지급일. 지급일이 뭔가요? 이게 바로 만기예요, 만기. 지급기일, 지급일, 만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기가 뭔지, 지급일이 뭔지 이거 헷갈리면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어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만기예요. 만기 언제입니까? 2018년 7월 1일이죠. 그래서 만기,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한 날짜는 빨간 밑줄로 그어놓습니다. 기록은 특히나 중요하죠. 이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만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를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그다음 오른쪽에 발행이, 그다음에 발행지가 서울이고 지급 장소란 말이 있어요. 지급 장소 밑줄. 지급 장소 이게 뭡니까? 지급 장소 보면 서울 강남구 우리은행 지점. 지급지라는 것은 어음의 필요적 기회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지급지가 없는 어음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게 원칙인데. 지급 장소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는 뭐 지급지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넓은 나라에서는 지급지도 중요하죠. 그죠? 동부에서 발행된 어음인데 웬만하면 동부에서 지급되는 게 좋지 미국에서. 이게 서부에 있는 사람이 동부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급지가 어디인지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이 일일생활권이 된 나라에서는 뭐 그다지 지급지가 이렇게 뭐큰 의미는 갖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급 장소는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어음의 필요지 기회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주면 땡큐야. 적어주면 땡큐. 뭐예요, 이게? 이런 걸 유익적 기재사항이라죠. 유익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적어주면 유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지급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은, 만기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 만기에 거기 발행인 조문신한테 가봤자, 조문신이 뭐라 그래요? 꺼져 임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꺼져 가야 돼, 진짜. 왜냐하면 지급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급 장소를 가서 지급 제시해야지 적법한 지급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상. 그렇지만 지급 장소 요 문구는요, 딱 만기 플러스 이틀 동안에만 존재하는 문구예요. 그 3일이, 그러니까 만기 플러스 이틀, 3일이 지나고 나면 요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주문